그런데 한동훈이 가만히 보니까 걔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기획만 이야기했는데 너무 과잉 반응이고 이준석에서 김기현, 김기현에서 자기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쵸. 거부를 한 다음에 사실 그 비공개 동의였거든요. 네.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버립니다. 아. 나는 내 아이를 하러 가겠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식으로 사퇴 요구를 내가 거부했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자기 정치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석열과 용산 집무실 여러분 불법적으로 직권 남용하고 정당법을 위반하면서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탄핵. 김기현 요구 이준석 승계는 또 걸렸잖아요. 네. 이건 박근혜가 2년 징역을 받은 사건이고 그 탄핵사 윤석열과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니들 불법 저지른 거 내가 다 아니까 까불지 마. 나 안 나가고 버티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말하는 약속대로는 아닌 것 같고요. 작전같이 짜고 꿈이었다면 오늘 윤석열이 그 무슨 토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불참할 정도면 지금 김건희가 매우 경로에 있다. 보통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했잖아요. 이 싸움은 말리면 안 됩니다. 내일아! 지금 제가 이제 첩보를 다 종합하면요. 네. 일단 한동훈이가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김건희의 기획 정도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지가 법무장관일 때 검찰 의견서가 최종 의견서가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23억 주가 조작을 해서 불법 이득을 벌었다는 건데 그걸 또 문재인 정부 때 이리라 그렇죠. 또 거짓말하다 대통령이 나오고 입만 열면 그렇게 실드를 쳤는데도 이게 보니까 비대위원들이라 라든지 여론이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해야 된다 해서 그렇죠. 집으로 하기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해피리면 말이 앙따네트와 제대로 표현한 건데 네, 뭐 사생활이 사생활이 난잡하다. 이것까지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네. 난잡한 사생활 등이 문제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보고 빡 돌았고 우리의 전업님을 완전히 빡 돌았고 책상을 뒤엎고 뭘 던지고 이랬다는 소문이 나와요. 김건희가 던졌겠지. 윤석열 둘 다 같이 광분해가지고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전화했는데 한동훈이 전화 안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 시켜서 지금 당장 쫓아가서 사퇴시켜 이렇게 했다는 설이 설입니다. 이것 주변에서도 나옵니다. 네.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한동훈이 가만히 보니까 걔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기획만 이야기했는데 너무 과잉 반응이고 이준석에서 김기현, 김기현에서 자기가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쵸. 거부를 한 다음에 사실 그 비공개 동의였거든요. 네.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버립니다. 아. 뭐 나는 내 아이를 하러 가겠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식으로 사퇴 요구를 내가 거부했다. 그러면 이거 뭐냐면 자기 정치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석열과 용산 집무실 여러분 불법적으로 직권 남용하고 정당법을 위반하면서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탄핵. 김기현 요구 이준석 승계는 또 걸렸잖아요. 네. 이건 박근혜가 2년 징역을 받은 사건이고 그 탄핵사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니들 불법 저지른 거 내가 다 아니까 까불지 마. 나 안 나가고 버티는 모양새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약속대련은 백운정 대표 말씀처럼 약속대련은 아닌 것 같고요. 심지어 처음에는 약속대련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싸움이 난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도 늘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서울도 소리가 명품 뇌물수수 문제와 인사기복을 제기한 게 맞아요. 이게 커. 신호탄이 되고 맞아요. 도화선이 돼서 권력 내부가 엄청난 자중질환에 빠졌고 국민들은 이럴수록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싹 다 심판해버리자라는 네. 여론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약속대련이라고 많이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20년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예, 지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 이명박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대통령 당시 아니 하고 촛불 일어나고 5월달에 예, 예, 예.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뭐라 그러냐 하늘에 해가 두 개일 수 없다 해서 9월달에 박연차 사건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이런 부분을 보거나 어느 권력자들을 봐도 권력은 양분될 수 없어요. 지금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명품 뇌물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에 지금 속이 매우 불편한데 한동훈 보고 가서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명품 뇌물 사건에 이견이 없도록 만들어라. 네. 또 김건희 특검이 재의결이 되더라도 어떤 이탈표가 없도록 해라고 보냈는데 네. 이 애가 강남 꽃제비 같은 애가 그냥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한동훈 하고 또 윤석열 지지 김건희 지지 팬클럽 보고
한동훈 팬클럽이 막 싸우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난리가 나니까 김건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죽소서 개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한동훈한테 권력 다 주면. 근데 그럴만 도한 게 지금 대통령 된 지 2년도 안 됐어요. 5월달 돼야 2년이잖아. 그렇죠. 네. 1년 몇 개월 뿐이 안 됐는데 벌써 대통령 후보 이야기가 막 나오고 나라도 화가 나죠. 3년이나 지나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막 대통령 맛보려고 하는데 맛보기인데 지금 진짜 맛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 한동훈이가 끼어들어서 권력을 양분해 가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윤석열을 심하게 질책을 했고 또 비서실장 그래봐야 나는 윤석열이 낙점한 비서실장이 아니고 김건희가 인사한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시켜서 바로 한동훈을 그만둬라까지 보낸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이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어떤 작전같이 짜고 꿈이었다면은 오늘 윤석열이 그 무슨 토론이 안 나올 가짜 민생 토론회. 가짜 민생 토론회에 의조선이 나와서 의조선이 행동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거기에 불참할 정도면 지금 김건희가 매우 경로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을 띄우는 효과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걔네들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뒤로 감추고 윤석열 특히 감추고 한동훈을 띄워서 이재명과 뭔가 맞붙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주의하면서 계속 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저는 절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이제 대통령 2년도 안 됐는데 네.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한테 모조리 맡기고 자기들은 뒤에 가서 숨어 있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검찰 인사가 바로 요직들 검찰 부총장도 바꿨고 네, 네 맞아요 다 바꿨어요. 예. 그게 예. 이제 한동훈 라인에 있던 검찰들인데 맞아요. 바로 바꿔가면서 지금 권력 싸움이 붙었다고 보는데 이 자꾸 무슨 뭐 약속대련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지 않나. 은근히 야 이건 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은 벌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속대련이라는 건 절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김건희나 한동훈은 이제 서로 약점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 인사도 바로 해서 한동훈의 약점을 찾든지 한동훈도 알고 있을 그러겠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저렇게 까불다가 이제 며칠 못 가가지고 꼬리 내리고 뭔가 갈 거다. 지금 한동훈을 김건희가 내려보낸 건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내려보냈는데 그쵸. 국민의힘을 장악을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자기 국민의힘으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나 윤석열을 배제하는 이런 상황을 그 리플리 증후군 환자인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는 반성 못하는 김건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향후에 어떤 변수들이 또 있겠지만 네.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지금 우리 민중들이 잡고 가고 있다는데 계속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명박 세력이나 윤석열 대통령실 내에 잔머리가 좋은 애들이 이걸 반드시 봉합을 시켜서 일단은 네. 이대로 가면 파국이니까 서로 다 죽으니까 그래서 마치 한동훈이 피해를 피해서 당한 코스프레를 해준 다음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윤석열한 김건희가 확 내쫓아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내쫓을 것 같던데 마지막으로 봉합하는 척 해갖고 마치 한동훈이 영웅이 되는 것처럼 일부를 대통령실 받아주고 뭐 네.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그러면서 한동훈을 띄워주는 것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백은종 대표나 저희들 전망으로는 윤석열 김건희의 이 극악한 성품이나 분노로 봤을 때 한동훈이를 내쫓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조중동이 지금 벌써 윤석열을 까요. 아까 대표님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MB 세력들 있잖아요. 이명박 네네. 세력들도 분명히 여기서 한동훈 내쫓으면 진짜 파국이다. 완전히 심판받는다. 네. 50석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봉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걸 주의하면서 계속 이럴 때는 보통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했잖아요. 이 싸움 많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한동훈 팬클럽과 김건희 팬클럽, 유세윤 팬클럽이 이전 두각에 계속 똥무등개가 개무등개한테 뭐라 그러고 개무등개가 똥마등개가 뭐라고 니놈은 그놈들이 그놈이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